수면 마취약에 투약받은 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신모 씨를 마약류 관리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모두 57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. 일명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일으킨 신 씨는 지난 1월 도주치사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